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외출을 삼가하고 있죠. 근데 지금 날씨가 어때요? 밖에는 따뜻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는 필요가 없습니다. 개나리가 만연하고 진달래가 화사한 진달래로 인해서 참 아름다운 봄인데 우린 이 아름다운 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에만 있고 집에만 있고 그래서 조금 갇혀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유를 박탈당한 자유를 빼앗겼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답답하시죠. 이전에 자유로웠던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립습니다. 그때는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별탈 없이 지낸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오늘이 3월 29일인데요. 3월 29일 다섯째 주죠. 우리 오늘 특별히 한중사랑교회에서는 이 다섯째 주를 맞이해서 각 대대별로 교구별로 335 짝을 지어서 소그룹이 함께 야외에 나가서 이 아름다운 봄을 즐길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산이 되고 있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하루 우리는 감사하고 지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까? 불평이 거듭합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우리가 한 생각들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늘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아유 되는 게 없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우리 인생은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은 삶이 되는데 우리 인생은 불행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 넘치는 삶을 지낼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연속이 될 것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은 우리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인데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표현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했고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말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또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고요. 우리 예수님도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훈련이 일반 습관이 되어 있는 모든 훌륭한 우리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보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의 굉장히 충실한 일꾼인 에바브라디도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 이단들의 공격을 받는 거죠. 혼합주의 내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혼탁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이 바울은 그런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오직 예수만이 믿음의 근원이신 것을 복음의 순수 복음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교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받았다는 이 동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에 마음에 모시는 것 이상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연합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7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식물이 뿌리를 흙을 통 뿌리를 흙에 받았을 때 그 흙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자 뿌리를 단단히 받고 있는 것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생명력이 있는 건 어때요?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견고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가운데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세움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란 말을 얼마나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 언제는 얘기 화를 내는 거 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망하는 말 가운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표현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손자가 5살이에요. 가끔 이제 제가 보는데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면서 배우는 말이 뭐냐면 싫어, 안 해, 부정적인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야 우리 손자에게 좋은 말을 가르쳐야 되겠다. 좋은 마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작정을 했어요. 딱 젤리를 하나 주면서 되게 좋아해요. 책으로 좋아하는 게 젤리인데 젤리를 하나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했더니 싫어 안 해.
아우, 그게 그냥 입에 붙어버렸어요. 아이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그래서 그 말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내가 이제 달래서, 우리 지아 참 착하지. 자, 감사합니다. 한번 말해볼래? 그럼 젤리 줄게.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내리더니 하니, 부끄러워. 그 말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부끄럽대요. 그래도 그래. 그래도 한번 해야지. 그래야지 착하지. 그럼 젤리 준다. 이제 그랬더니 얘는 이 젤리를 먹고 싶어. 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젤리를 하나 이제 얻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걸 이제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개를 팍 숙이고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젤리를 줬어요. 자, 젤리가 먹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아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 아기가 좋아하는 젤리 이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어도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자, 아기가 마음에 없어도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너무 이쁘지, 아기가. 그래서 막 참 그 마음에 이 마음은 젤리에 있는 거 알면서도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표현에 그냥 좋아가지고 얼른 주는데, 다 큰 아이가, 알 거 다 아는 아이가, 예, 감사합니다는 마음 없이 그 젤리가 먹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주세요 이러면은 그걸 주는 어른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좀 그렇죠? 기쁘지 않죠? 좀 섭섭하죠?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감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감사를 할 때 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평하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감사합니다란 단어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우리가 매일 매번 항상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잘 살아내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어떻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올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구원의 감격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영생에 있다면 천국 가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중요한 것이 된다면 다른 어떤 것은 아무리 부족해도 어때요? 괜찮죠? 촛불이 없어도 태양볕이 있으면, 햇볕이 있으면 감사. 촛불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 우리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죠. 비록 마가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 굉장히 고민했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악인이 잘 삽니까? 왜 악인이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왜 악인이 지배층에 있습니까? 너무 고민해서 하나님께 그를 투덜거렸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박국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못 가질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는, 즐거워한다는 게 감사의 표현이죠. 예,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은 세상을 바라볼 때 있을 수는 없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깊은 곳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는가.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잊어버리면요, 안 한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건 기억하면 기보다 없는 걸 생각한 부모에게 불평이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십시오. 풍랑 가운데서 지켜주셨죠? 건져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오늘에 있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지금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지만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들 외우시죠? 암송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님, 교구장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교구장님들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참 마구 쏟아지는 동영상을 분별 없이 보았는데 그것이 신천지 동영상인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요. 코로나 덕분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니 늘 불평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계시는 분인데요. 너무나 바쁘게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이렇게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나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없는 환경을 바라고 불편함을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시며 이 모든 것도 사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상황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환난이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확신이 있으면 환경에 따라 좋아하고 환경에 따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감사를 낳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통하여 원하는 것을 갖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정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십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계획 가운데도 더 놀라운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근데 좋은 것이란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우리의 깨달음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계획이 있는 것.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에도 오늘도 바라보고 있다는 이 확신이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 하나님 자녀됨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나의 일상 가운데 특히 환난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땅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끊임없이 여기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에게 있었는가? 누구를 위하여 오늘도 일했고 무엇을 위하여 나는 돈을 벌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너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벌고자 했는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의 기초는, 믿음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내가 이 순간 살아가는 것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확고한 신뢰가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국이 돈 벌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일상생활 가운데 일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충성한 물질을 보장해 준다는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나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어쩐지 나한테 물질을 좀 더 주기는 하겠다는 이런 약간의 계산으로 오늘도 주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중사랑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다고는 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한중사랑교회에서 직분을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얼굴에 금이 가니까, 내 얼굴이 부끄러우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이 받아야지 대접도 받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가지고 생활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집사라는 직분, 교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헌신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직분자가 해야 되는 것은 헌신과 순종을 많이 요구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부탁을 해요. 근데 내가 조금 힘든 일을 교회에서 요구하거나 부탁하면 은근히 짜증이 나. 아유, 또 저런 걸 하라고 한다. 왜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옆에서 봤더니 나랑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앉아가지고 짝짝꿍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직분자가 교회를 위해서 이 한몸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각오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 부족한데 앉아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이뤄서 이렇게 하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게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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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끌어내는 소리를 하면서 무리를 지어, 그룹을 지어, 나도 모르게 내가 방해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바른 믿음이 없이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직분을 받으니까 높은 사람같이 보여서 직분을 받아서 있을 때는 교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로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지 돌아보시고, 나의 믿음이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며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 그러더라. 야,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으니 처음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익숙해져가지고 좋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니까 편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요. 이래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가 아니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는 아무데나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 안 드리는 것에 익숙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배 드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 있을 때 성경 읽으시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착착 마음에 쌓으면서 적용하시고 그 적용하고 나눈 것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감사는 말로만 해도 되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근데 나에게서 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탐욕이에요.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은 주변 사람 많이 가진 거 보여서 왜 나한테는 더 안 줍니까? 감사가 없어서요. 불평이 넘치게 되는 거죠. 자, 나에게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매여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면은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어린 아이는 더 안 준다고 떼쓰잖아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내가 최고여야 돼. 그래서 나의 자부심으로. 난 이런 사람이야. 내 힘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나를 인정하는 자부심이 넘치는지. 그래서 내 눈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진 않는지. 이것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런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방해의 요소를 제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연습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말하세요. 왜냐하면 불평하는 언어 습관을 감사하는 언어 습관으로 바꾸려면은 마음이 없어도 먼저 행동으로 하시면 그것이 내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먼저 감사합니다 말하는 훈련하시고요.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불평이 올라오면 바로 알아차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마음에서 불평이 올라오려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생각을 하세요. 뭐가 감사한지. 우리가 불평은 없는 걸로 인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과 생각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곳으로 내 시선이 가도록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려 있는 걸 보는 거죠. 자, 지금도 이제 밖에 못 나가서 불편한데 하나님 밖에 못 나가서 불편해요. 자, 이런 마음이 생기다가 어떻게 해요? 시선을 조금 바꾸면 아, 나한테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내가 이 너무나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렇게 나한테 시간을 주시고 여유를 주신 것은 뭔가 나에게 하라고 뭔가를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넉넉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가정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지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더라고 우리 전도사님 지금 참 못 나와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시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 이 시간에 제가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늘 주님께로 돌리면서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 불평을 많이 하는 건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일 때 불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여러분들 관찰하시고 분별하셔서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